야! 정선동부! 야, 선동아! 야, 선동부! 야!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그래. 아이고, 내가 너 재워놓고 그냥 저녁밥 좀 편안히 먹는가 했다. 아이고, 그래. 아이고, 넌 어떻게 한시도 누워있으려고를 안 하니? 응? 아이고, 그냥 미풍 이놈 자식 그냥 툭 하면 엎어져갖고 애 버릇을 완전히 그냥 잘못 때려놨어. 아주머니, 식사하세요. 제가 하나 볼게요. 아이고, 됐어. 먹던 사람이라. 어서 먹어. 아, 그러지 말고 하나 보행기 태워놓고 와서 같이 먹어. 됐고요. 당신 이따 나 좀 봐요. 그래. 왜? 이거 정말 이거 응? 그래 어? 저기요! 계세요! 어머니 안녕하세요. 저 송성부 선배 이승경이라고 합니다. 송성부가 야! 자자자 이리로 이기자. 야, 서퍼, 이거 어떻게 해? 이리로 송 기자를 강목으로. 뭐예요? 아이고, 슬프가. 아이고, 이놈아. 아이고, 괜찮아. 슬프가, 엄마 좀 보자. 엄마 좀 봐. 지금 병원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. 어디 큰 이상은 없는데, 좀 다쳤습니다. 죄송합니다, 아버님. 아이고, 슬프가. 아이고야. 이거? 아이고, 우리 슬프이 어떡하니? 아이고, 우리 셋째 어떡해. 어떡해. 선생님, 뭐 하세요? 뭐 하긴. 회진 돌아야지. 네? 내가 진짜 못 살겠다. 못 살겠어. 아이고. 에휴. 그러니까, 임마. 형이 뭐라고 했냐? 잘난 척하지 말라고 했냐 안 했냐 자식아? 그냥 대충 살아 임마. 네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? 너 못 바꿔. 너 세상한테 이렇게 짜부라져. 선생님, 선풍 씨 많이 아픈데 그러지 마세요. 김가는 옆에서 간호나자래. 의료진이 왜 이렇게 시끄러? 죄송해요. 빨랑 다음 환자나 보러 가자고. 네? 아, 미풍이. 아. 야, 미풍아, 왜 아직도 전화를 안 받아, 임마? 나 너한테 할 말 있단 말이야. 야, 소미풍, 전화 좀 받아, 임마. 공부에, 육아에, 스트레스에, 열대성 저기압에 의한 국지성 허우로 인한 감기, 몸살에, 약 3일분 주사 2대, 긴간 장기 요양시켜. 너 공부 안에 적혔다, 요놈아. 선생님, 장난 좀 하지 마세요. 장난은 무슨? 내가 언제 장난쳤다 그래? 아이고, 집안 전체가 종합병원이네. 집안 전체가 종합병원이야. 아이고, 참네. 근데 이게 뭔 냄새야? 왜요, 선생님? 김가는 머리 좀 감어. 의료진이 더럽게 정말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 팀으로서 밥을 벌어먹고 살겠어? 안 그래, 김간? 아니, 하루 종일 병원 일에 집안 살림에 엄청 바빴단 말이에요. 뭐? 집안 살림 때문에 바빠? 아예 그냥 빤스도 내 거 입고 있어라. 어? 한 20년 같이 산 마누라 마냥. 선생님. 에이구. 자, 이제 우리 엄마도 보러 가자고. 우리 엄마도 진정제 한 방 맞아야 돼. 가자. 손 잡고 손
선풍이 무슨 일 없겠죠? 아, 무슨 일이 어디서 큰 병원 다녀왔다잖아. 어떻게 우리 선풍이. 아, 어머니 진정하세요. 자, 자, 하나하나 좀 내려놔. 어? 저 가만히 있어봐. 나 우리 선풍이 다시 한번 봐야 되겠어. 왜 그래? 아, 여보. 어, 어머니, 어머니. 여보. 아, 어머니. 엄마. 아, 이모. 이제 그만 진정하세요. 저, 선풍이 어떠니? 지금 정신 좀 차렸니? 어? 아, 태풍아, 만져봐. 아, 선풍이 잠들었어. 잠들었다고, 엄마. 괜찮아. 이게 어떻게 괜찮아, 이놈아. 에, 저기, 다시 큰 병원으로 좀 데리고 가봐야 되는 거 아니니? 어? 자기야. 의사가 괜찮다고 그러잖아. 좀 왜 이렇게 흥분이 내려요, 엄마를? 내가 어떻게 알아? 진짜, 진정 잡아, 맞으면 진짜로. 어? 저기요, 조용히 좀 하세요. 니가 뭐 하고 왔어? 잠깐만, 좀 꺼내봐봐. 아유, 나. 조용히 좀 하시라고요! 예? 뭐. 아니, 아가씨 누구예요? 이 밤 중에? 제 얘기 주세요. 네? 뭐라고요? 저기, 제 얘기 주시라고요! 이게 무슨 소리냐? 저기 글쎄요. 저기요? 이봐요. 아가씨? 저기 제 얘기 주시라고요! 나는 송 기자. 선봉 씨가 왜요? 나쁜 사람들한테 테러를 당해가지고 집에 누워있대. 선봉 씨가 많이 다쳤다고 했어요. 선봉 씨? 내가 선봉 씨 다쳤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? 나 오늘 어서 자. 있는가 해서 와본 건데 딱 맞춰 나오시네? 귀엽죠? 나갔죠? 맨날 하고 다녀요. 정말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? 애들 밖에다 놔두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약국 못 닫고 나를 보냐고요? 너만의